언박싱. 부산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비싼 거를 또. 돈 쓰지 말라니까. 안녕하세요. 오래된 팬 아니지만 정주행도 하고 매일 잘 듣고 있는 베텐더입니다. 좋은 선물 아니지만 다 같이 맛있게 드세요. 앞으로도 좋은 목소리 많이 들려주세요. 파이팅.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이걸 하나 보내신 게 아니네. 많이 보내셨네. 또 더 살찔 수 있게 보내서 감사드리고. 게스트들이 곧 오실 거기 때문에 예, 제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오늘 화면 밖에 있습니다. 체리블랙 팬 여러분께 예, 이거 거취에 대해서 회사와 이야기하고 있는 건 맞는데 아직 결론도 안 났고 이제 그 결정에 이제 저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결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뭐가 정리가 되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자 이제 체리블렛, 혜윤, 체린, 메이 세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내가 모시고 아니 지금 혜윤이 잘했어. 설명하고 있어.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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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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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물이 있으시다. 철현 씨, 네. 조금만 이 정도. 네. 안녕하세요. 아, 감을 같이 마시잖아요. 보이시나요? 네. 메이 씨도 조금만 이쪽으로 와주세요. 이쪽이요? 이쪽. 네네. 네. 오! 이메이! 아, 카메라가 네, 저기 있구나. 하이. 우와, 하이, 하이. 와. 그때는 게임만 하셨는데. 네. 오늘은 드디어. 아. 원래 걸그룹 분들이 오시면은 해야 되는 메인 코너. 아. 그동안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계속 마피아 코너에만 오셨었는데 그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네. 주력 코너이기 때문에 제 이겼어가지고 그때 이기셨나요? 네. 아. 상품으로 누가 잡혔죠? 그때? 오빠 제가 잡혔나요? 아 제가 그 뻥치다가 두 분이 동시에 절 쳐다보고 맞아요. 맞아요. 안 해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상품 뭐 받았죠? 상품가 짜이다. 오늘은 상품이 없어요. 아, 네. 오늘 그냥 토크만. 네. 조금 더 높여도 될 것 같아요. 응원봉 저거는 그 제가 들고 있어야 되나요? 어 하나는 오빠가 되는. 이걸로 뭐 할 거야? 아니 하진 않을 거야. 너무 예뻐가지고. 그래요? 이거 혹시 주고 가시는 건가요? 아니 어, 아니 하는 거 가지시는데요? 빌릴 수 있어요. 빌려주시는 네.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마스크를 쓰고 오네. 얼굴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따가 잠깐 썸네일 찍는 타임만 좀. 아, 네. 분이 먼저 가겠습니다. 네. 잠깐 DJ 먼저 하는 거 한 번 들어갈게요.
드리블 해찬 미니 앨범. 러블리해 보이지만 실력은 강렬. 디제이만 마이크 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1월 27일 수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체리블렛 Love So Sweet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은 체리블렛 첫 미니앨범 러블리해 보이지만 실력은 강렬이었습니다. 오늘 모처럼 하는 저희 프로듀스 1077 코너에 체리블렛이 나온다고 해서 관련 뉴스를 가져와 봤는데 지난주에 앨범을 내고 활동 중이시거든요. 노래도 굉장히 좋고 반응도 굉장히 좋고 그렇습니다. 노래는 상큼상큼한데 무대를 보면 또 파워풀한 모습도 있어서 러블리하면서 강렬한 이런 반전 매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직접 이따가 곡 소개를 들어보면 더 잘 알 수 있으시겠죠. 오랜만에 프로듀스 1077 코너를 하니까 여러분 격하게 반겨주시고 오늘은 세 분이 오셨습니다. 체리블렛의 혜윤 씨, 체린 씨, 메이 씨 세 분께 입덕하고 싶은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프리 선언 없이 바로 코너로 들어갑니다. 베테는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로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녹음 일정은 베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워놓을 테니까 참고하세요. 베텐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스앤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형들 피부 고민엔 브로앤팁스에서 남성 화장품 세트, 남성 화장품 브랜드 브로에서 브로포맨시카 올인원을 드리니까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배성재 텐은 포스코 건설,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코모, 치킨의 바른 기준 바른 치킨, 별이 다섯 개 장수돌 침대, 반올림 피자샵, 넥센 타이어, 족발 야시장, 양평 양금리 한라비발디, 노랑 통닭, 이지 아산 산업, 이부자리,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가마치 통닭, 자담 치킨,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합니다. 아이고 힘들어. 뭐 도와드릴까요? 헤드셋. 몰랐어. 있는지 몰랐어. 게임할 때는 없어도 되는데. 뭔가 다른 점이 예, 예. 혼자. 저희 마이크 테스트 한번 같이 할게요. 네. 한 번만 해주세요. 잠깐만요. 너무 먼 거. 자, 여보세요. 자, 메이 씨 먼저 말씀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메이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혜윤 씨. 네, 안녕하세요. 혜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체린 씨. 네, 안녕하세요. 체린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들리네요. 네. 들리시죠? 혜윤 씨 잘 들리시는지. 네,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그때 왔다 가신 다음에 또 라디오 나오시겠어요? 저희? 다른 멤버들이랑. 아, 그랬어요? 네. 어디 가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라디오. 아, 다른 라디오? 네. 네. 어디 가셨어요? 최근에는 그 러브게임. 러브게임? 네. 아, 얼마 전에 오셨겠네요, 그러면. 네. 어제? 어제 오셨어요? 그저께. 아, 익숙하시겠네요. 하겠습니다. 배성재가 잘나가는 여성 스타를 1077명 만날 때까지 쭉 함께합니다. 프로듀스 1077 오늘의 스타 러브 소 스윗으로 더 러블리하게 더 파워풀하게 돌아왔습니다. 사랑스러운 에너지가 넘치는 반전 매력의 걸그룹 체리블렛의 고막 여친 혜윤씨, 건강미인 체린씨, 애깅이 막내 메이씨 세 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렛츠 플레이 체리블렛. 안녕하세요. 체리블렛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체리블렛 오랜만에 뵙네요. 네. 저희 그때 그 혜윤 씨랑 채인 씨는 마피아 게임 나오셨고. 아, 맞아요. 네, 맹활약을 하고 가셨고. 네. 메이 씨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아, 예.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남심자역 방송 베텐이라서
네. 예, 남자분들이 주로 많이 듣기 때문에 아~ 예, 이분들의 대부분이 또 체리블렛 팬으로 아~ 예, 유입되시기 바라고 네. 또 체리블렛 팬분들이 베텐에 모처럼 오셨다면 아~ 네. 베텐에 놀러 앉아주시고 윈윈 예, 축하합니다. 그동안 그 혜윤 씨랑 채린 씨가 오셨고 유주 씨랑 보라 씨가 네. 지난 8월에 마켓게임 네. 오셨었거든요. 네. 예, 드디어 저희 메인 코너 초대석 그 반응이 많습니다. 퍼블릭 님이 눈 감고 노래 들으면 벌교가 보인다는 결과가 드디어 나오는군요. 예. 감사합니다. 김애교 님, 체리블렛 이번 노래 너무 좋아요. 베텐에서 홍보 많이 하자. 랍스스윗. 효과는 우주꼬마 님, 그동안 베텐의 마피아 코너만 나와서 아쉬웠는데 드디어 프로듀스에 나오셨네요. 별명 많이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저희가 워낙 그 별명을 잘 짓는 분들이 여기 많거든요. 꼬막여친, 네. 벌교였고요. 예. 자, 그 혜윤 씨, 채린 씨 말고 이제 메이 씨가 첫 출연이신데 네네. 혹시 베텐에 대해서 얘기 들으신 게 있나요? 이제 둘 다 갔다 와셨잖아요. 예. 마피아를. 그때 너무 재밌었다고 잘 편하게 해주셨다고 들어가지고 예. 제가 오늘 기대하고 왔는데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잘 부탁드립니다. 예. 그 메이 씨는 혹시 마피아 네. 게임이라는 거 해보셨나요? 그냥 표현 씨 멤버들이랑 연습실에서 하기도 하고 그래요? 네, 연습생 때 좀 많이 했어요. 아 잘해요? 네. 오. 네, 알겠습니다. 그 카릭님이 메이 씨는 베텐 첫 출연에 배뚠뚠을 처음 본 인상이 어떤가요? 근데 혹시 예. 배뚠뚠이라는 별명이 예. 어떻게 생기신 거예요? 혹시 여기 박혜은 네. 언니가 별명이 뚠뚠이에요. 뚠뚠이시죠? 네. 왜 뚠뚠이시죠? 아, 멤버들이 정해진 별명인데 제가 예. 이제 계속 잘 먹어가지고 아. 진짜 많이 먹거든요. 또 먹는 언니 또 먹네 뚠뚠이 언니 또 먹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 네, 그러거든요. 네. 하지만 혜윤 씨는 그 계속 먹지만 찌진 않잖아요. 아, 네. 저는 찝니다. 아. 그냥 네, 보면 아시잖아요. 아. 뚠뚠해서 뚠뚠이다. 첫인상을 색깔로 표현해달라고 이분이 그러셨는데 혹시 저거 떠올리는 그 색깔이 있나요? 혹시 컬러? 진짜 날씨처럼 하늘색이요. 날씨 좋은 하늘색. 네. 표현이 좋다. 너무 좋다. 저도 파란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 예, 예. 좋습니다. 자, 빈말이라고 하신 분이요. 자, 혜윤 씨, 채린 씨는 그때 저를 네. 잡고 네. 백상 네. 타가셨는데. 네. 백상 혹시 어떻게 쓰셨나요? 저 썼어요. 저 아직 안 썼어요. 채린 씨는 제가 내셨고. 네. 채린 네. 씨 뭐에 쓰셨습니까? 저는 옷을 샀습니다. 와! 멋있어요. 플렉스 네. 플렉스했습니다. 지르셨네요. 네. 행복합니다, 아주 그냥. 그렇다. 네. 그, 지금 세 분 조합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 맏언니 혜윤 씨 96년생, 채린 씨 메이 씨가 02년생, 04년생. 네. 네. 뭔가 맏언니와 막내즈? 네. 뭐, 네. 막내즈. 막내즈입니다. 네. 막내즈? 네. 제가 막내즈 끼고 싶어가지고. 네. 네. 혜윤 씨 요즘 되게 귀여워져가지고. 네. 혜윤 씨가? 네, 그냥 오늘은 막내즈. 네. 막내인 거로 하고. 하고. 네. 그렇군요. 네. 예. 2004년. 2004년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체리블렛의 신곡을 소개하는 시간, 대놓고 하는 홍보 타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타이틀곡 Love So Sweet 이거를 배경으로 깔아드리고 조금 진부하더라도 꼭 해야 될 질문들을 드릴 테니까 마음껏 홍보해 주세요. 네. 자, 네. 퀴즈 나갑니다. 갑니다. 이번에 첫 미니 앨범 체리 러쉬로 컴백하셨습니다. 체리 러쉬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저희 첫 미니 앨범 체리 러쉬는요. 네. 달콤한 음식을 먹고 에너지가 치솟는 상태인 슈가리스라는 단어에서 따왔는데요. 아. 체리블렛의 달콤한 러브 스윗 에너지를 담은 아주 러블리하고 에너지틱한 그런 앨범입니다. 와우! 약간 음료 이름 같아요, 진짜. 네. 네. 자, 그리고 타이틀곡 러브 소 스윗. 예, 어떤 곡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신곡 Love So Sweet은요, 캔디보다 달콤한 사랑에 빠진 체리블렛의 정말 러블리하고 에너제틱한 매력을 담은 곡인데요.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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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분이 딕션이 다 좋아요. 이번에 라이브를 중심으로 엄청 연습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식으로 연습을 좀 하셨을까요? 네. 라이브를 더 잘하기 위해서 예. 춤을 출 때마다 항상 라이브랑 같이 했어요. 맞아요. 아, 노래 부르면 연습을 네. 할 때도 그러니까 항상 네. 풀파워로 안무 레슨 때 네. 라이브로 네. 항상 와. 했어요. 처음부터
그러다가 누가 좀 이렇게 대충 노래를 부른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바로 제재 들어가나요?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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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세네요. 자, 혜윤 씨는 헤어 컬러가 지금 네, 핑크? 핑크입니다. 예. 스타일 변화를 좀 많이 주신 것 같은데. 네, 머리를 좀 잘랐어요. 예. 원래 좀 더 길었는데 좀 자르고 완전 진한 핑크색으로 했었는데 지금 좀 빠졌어요. 아, 그렇군요. 뭐 어떤 컨셉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 약간 하이틴한 네네. 컨셉이거든요. 하이틴. 네. 네, 그래서 네. 최대한 그런 사랑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게 약간 색감도 다 체리 씨도 네. 파란색이거든요. 맞아요, 보이시나요? 아, 그러니까 네, 약간 블루 파란색. 블랙. 네. 이라고 해도 되나요? 네. 파란빛이 있습니다. 네. 메이 씨는 이번에 어떤? 어, 저는 이제 좀 더 어두웠는데, 원래 예. 이제 좀 사랑스러운 컨셉을 맡기 위해 이렇게 조금 밝게 염색도 하고, 어. 또 요즘은 안 하는데, 이제 뮤직비디오나 자켓 네. 찍을 때는 앞머리도 가발이지만, 안 나올 가발이를, 가발을 붙였어요. 부분 가발? 네. 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어, 지난 1월 21일이 체리블렛 네, 네. 데뷔 2주년이었네요. 맞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와, 감사합니다. 2019년에 데뷔하셨는데 네. 그건 뭐 파티 같은 거 하시나요? 그 저희가 활동 중이었어요. 네. 그때 아직. 저희가 컴백 날이었어요. 네. 그래서 데뷔 날이잖아요. 네. 또 똑같은 곳에서 또 무대를 해가지고 네, 좀 맞아요. 색달랐어요. 기분이. 아, 맞아요. 워낙 이제 그 딱 데뷔 한 날에 복귀를 하셨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아, 그렇군요. 네. 2년 전과 지금 뭐가 좀 이렇게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까? 체리블렛이 여유로 네. 맞아요. 일단 2년 전 너무 긴장하고 그랬었는데 네. 요즘은 좀 무대도 재밌게 하는 제스처도 것 같아요. 뭔가 네. 조금 더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생겼고 아, 그때 좀 위축돼 있었습니까? 살짝 아. 긴장 네. 이렇게 네. 아 그렇군요. 자 본인들이 생각하는 스스로의 입덕 포인트를 좀 홍보해 주신다면 혜인 씨는 저의 입덕 포인트는 음색 아 꼬막여친 예. 네, 저는 이제 키도 크고 좀 선수기 보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예. 말하면은 만렙이 뜸뜸. 아~ 메이 씨 키가 어떻게 되시죠? 저 173. 3. 어 약간 정도 된 거. 좀 더 큰 거 봐요. 조금 더 큰 거. 3,4라고 하는 것은 약간 5 정도를 네. 거기까지는 네. 아닙니다. 거의 정도. 예. 자 그러면 체린 씨는요? 저는 입덕 포인트. 눈웃음과 예. 어, 무대 위와 밑에의 갭 차이? 아, 그렇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뭐, 어떻게 다릅니까? 어, 뭔가 표정이나 예. 성격이나 어. 그런 게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는 어. 조금 시크해지고 어, 차가운 느낌. 네. 차가운 느낌이 있다면 실제로는 조금 호탕하고 네. 네. 되게 귀여워요. 맞아요. 귀여운 느낌이. 네. 네. 예. 좋습니다. 어, 무대에서 욕하시나요? 로시.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중인격이냐고. 예. 자, 어, 마지막으로 이번 신곡 홍보를 다섯 글자로 해주신다면?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너무 짜릿해. 알겠습니다. 자, 대놓고 하는 홍보 타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체린 씨 보고 헐크라고 하시면 다중이라고 하시면 니까 자, 이 포인트 안무는 뭔가요? 러브 소 스윗. 볼을 콕콕 찌른다고 해서 볼콕춤이라고 이름을 볼콕춤. 네, 네. 지어봤는데요. 그냥 콕콕 어깨 이렇게 쓱 해주시면 됩니다. 어. 콕콕. 어, 저희 라이드 청취자분들한테는 어떻게 알려드릴 수가 없지만 네. 손으로 네. 어, 왼쪽 오른쪽을 찍고 약간 어깨 으쓱. 네, 네. 어깨 으쓱. 어, 맞습니다. 다행입니다. 제가 안 보여서. 자, 러브 소 스윗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제는 심층 토크타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아담. 체리블렛 그리고 혜윤 체린 메이를 검색창에 와. 검색해봤습니다. 자, 세 분도 어, 본인 이름을 검색을 해보시겠죠? 네. 가끔. 네, 가끔. 아,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아, 아, 네, 아침 먹고 한번 점심 먹고 한번 네. 왜냐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솔직히 몇 번 정도 하나요? 하루에? 어, 그 음악 방송이 끝나면 하고 네, 그 퇴근길에 차 퇴근길에 네. 하고 댓글도 보고 네, 이렇게 하는 거 어, 댓글 단적도 있나요 혹시? 아니요 어, 댓글은 안 단적은 없는데 가족들이 단적은 아, 있어요. 네. 가끔 보면 저희 가족 이름이 이렇게 누가 봐도 아, 누가 봐도 가족인데 아, 이거는 아는 사람이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검색어 가보죠. 네. 첫 번째 검색어. 와. Let's gun. Let's go.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빨간색 총인데요. 그 체리블렛 응원봉이거든요. 맞아요. 와, 이거 너무 예쁩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게 총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네. 다른 그
걸그룹 팬들도 굉장히 소장하고 싶어 하고, 팬덤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이거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사면. 사면. 네. 얼마 나 사이트에서. 네. 한, 15,000원 이하였던 것 같아요. 네? 아, 뭔 소리예요? 기억은, 미안해. 제가 안 사봐서. 네. 2만원? 아, 2만원? 그 정도 2만원. 네, 검색해보시기 네. 바랍니다. 검색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그 보니까 그 응원봉 부심이 있을 만한 정말 네. 좋은 디자인이 맞아요. 나왔는데 네. 이게 누구 아이디어가요 이게? 저희 회사분 네. 저희도 처음에 깜짝 놨어요. 엄청 예뻐가지고 너무 예쁜 거예요. 아 저희 사실 그 오늘 방송하기 전에 네. 매니저님께서 정말 네. 의기양양하게 아. 이게 그겁니다. 아 이게 들어오셔가지고 이게 그겁니다. 네, 저도 오 너무 예쁘다.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자. 그 한 커뮤니티에서 여돌 응원봉 중에 가장 맞으면 아플 것 같은 응원봉 했는데 후보에 올랐어요. 아 진짜 아플 것 같아요. 네, 그 뭐 여자아이들 이달의 소녀 있지 응원봉들 되게 유명한데 네. 체리블렛이 이게 이건 정말 아플 것 같아요. 색깔도 강렬하고 네, 눈에 띄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름이 렛츠건. 네. 왜 이름이 근데 렛츠건이 됐어요? 저희가 인사할 때 체리블렛의 건이다? 네. 네. 렛츠 플레이 체리블렛 이렇게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와 이제 건 네. 이렇게 붙여가지고 렛츠건. 네. 블렛이 이제 총알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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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건색어. 아육대. 와. 네. 아, 지난 그 2020년 설날 아육대에서 체리블렛이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와. 일단 씨름 단체전 금메달. 와. 체린 씨, 레미 씨, 보라 씨 출전해가지고. 네. 예, 그냥 모래사장을 뒤집어 놨다. 맞아요. 장사 아이돌. 네. 예. 맞습니다. 달리기 60m 메이 씨, 지원 씨 금메달. 와. 잘했어요, 진짜. 진짜 잘해요. 와, 메이 씨 진짜 빠른가 보네. 네, 진짜 빨라요. 보폭이 커가지고. 다리가 길어요, 진짜 보폭이. 다리가 길어. 아, 그러고. 계주도 체린 씨, 보라 씨, 메이 씨, 지원 씨 넣어서 네. 금메달. 네. 네. 예. 혜윤 씨는 없네요. 네, 저는 네. 없네요. 버스 탄 건가요? 없네요. 아, 저는 응원을 정말 열심히 응원을. 네. 아, 힘이 되는. 네. 네. 체린 씨는 씨름으로 여돌판을 평정하셨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어떤 그 타고난 힘인가요? 아니면 기술이 또 있으신가요? 저희가 전에 출전했을 때는 네. 2등을 했었어요. 2등. 근데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출전할 때 더 연습해서 무조건 맞아요. 1등을 해야겠다. 이를 갈고 남았죠. 그래서. 아육대만 기다렸다. 네. 네. 아니, 사실 그때 그 활동 준비 중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활동 준비보다 아육대 씨름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었는데. 네. 네. 아, 무슨 걸그룹이 네. 그 활동 준비보다 네. 씨름 준비를. 네. 승부력이 강해가지고. 맞아요. 이제 암무리슨 하려고 멈추는데 옆에서 씨름을 이렇게 깔아놓고 자세 연습하고 네. 누가 뭐 대신 상대해 주고 그랬습니까? 그런 데서? 그 저희 팀의 레미 양도 레미 되게 잘하거든요. 네. 네. 둘이 같이 네 맞아요. 자, 그렇군요. 메이 씨는 네. 2019년엔 리듬 체조 출전하셨는데 네. 그때 네. 4위도 하셨고 네. 그때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많이 안 해본 거여가지고 네. 좀 많이 연습도 하고 그때 진짜 녹화가 데뷔 전이었어요. 예. 맞아요. 엄청 긴장을 해가지고 또 그렇게 많은 팬분들 앞에서 쓴 거 다 처음이고 그러니까 엄청 긴장을 했는데 그래도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희 그 담당 PD가 이제 주짓수라든가 이런 격투기 쪽 매니아라서 영상에 짬준 PD랑 한번 붙여보자라고 아~ 아, 저희 무대가 없기 때문에 네. 예. 혜윤 씨는 잘하시는 운동이 혹시? 없는 것 같아요. 없다. 그럼 아육대 녹화 내내 좀 힘들었겠네요. 젤리 많이 먹고 저는 아, 이제 먹는 걸 잘해가지고 네. 아 먹는 게 내 직업입니다. 응원하고 네. 네, 팬들이랑 가끔 소통하고 네. 네. 아, 응원을 진짜 열심히 맞아요, 했어요. 맞아요. 응원을 네, 목이 네. 터져라 진짜 1등 하자마자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응원도 많이 하고 이제 씨름 네. 1등 했을 때 울고 맞아요. 옆에서 울어줬어요. 눈물과 웃음과 네, 눈물과 목청 원투려고 하신 분 있고 치어리더라고 버스돌이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코로나가 지금 아육대 그 좀 불가능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네, 맞아요. 아쉬우시겠네요. 체린 씨는 또 한번 모래판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한 번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예 노래 한 곡 듣고 네. 네 노래 한 곡 듣고 2부에 뵙겠습니다. 체리블렛 라판파. 아, 갑자기 너무 끝나. 아니, 좀.
네. 진짜 커. 진짜 크거든요. 아직도 크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지금 아직 성장이 멈춘 거 아니죠? 모르겠어요. 아직 11살 컸다는 말을 들어가지고. 뭐 부모님이 뭐 더 크신가요? 아버지가 엄청 크세요. 아빠 키가 어떻게 되세요? 82, 3. 네. 어, 크시네요. 목표 키가 어느 정도? 목표 키는 이미 지났는데. 아, 줄이는 게 목표. 그렇군요. 어, 무럭무럭 열매. 한국말을 정말 잘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맞아요. 네. 진짜 잘해요. 몇 년 동안 공부하실 거예요? 어, 이제 한국 온 지 한 2년 반? 아. 이제 거의 1년 반? 2년 반. 거의 3년이 되는데, 이제 오기 전까지는 아예 몰랐다가 오고 나서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어, 2년 정도 했는데 이제 공부 잘하시는 거예요? 네. 와. 진짜 열심히 진짜 했어요. 잘... 드라마 같은 것도 엄청 드라마? 많이 보고. 뭐 많이 보셨어요? 같이 대화도 많이 하다 보니까. 드라마 막 이제 한국에서 진짜 유명한 것도 많이 봤고. 아, 저 한국 영화 처음 본 게 체린 언니랑까지 늑대소년. 아, 늑대소년. 찰스. 찰스야. 제가 40년 동안 한국어를 해도 잘 못하는 분도 계신데. 자, 가겠습니다. 네. 네. 이게 1부란 말이야? 아니구나. 1부가 12, 질문이 12개. 아, 뒤로 넘어가네. 일단, 네. 천천히 가겠습니다. 자, 갈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프로듀스 1077, 체리처럼 상큼하고 블랙처럼 강한 반전 매력의 걸그룹, 체리블랙 혜윤 체린 메이, 맛막내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맛막즈. 네. 예. 자, 오늘 검색어 토크를 하고 있었는데, 네. 예. 이제는 세 번째 검색어 하겠습니다. 네. 커버 장인. 혜윤 씨의 연관 검색어입니다. 와우. 별명이 고막 여친, 그리고 꼬막 여친. 네. 그래서 벌교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땡튜브 채널 체리블렛에 네. 그 커버 영상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혹시 네. 못 보신 분들에게 커버 영상 하나 추천해 주신다면? 어, 땡큐튜브에서는. 네. 어, 1111, 태연 선배님의 1111을 네. 커버했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제가 커버한 헐의 베스트 파트를 가장 좋아합니다. 어, 약간 부끄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왜 부끄러워 하시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체리 칼리아드님이 네. 언니들이 네. 오디션 때 불렀던 노래는 뭔가요? 짧게 불러주세요라고 하셨는데 네. 혜윤 씨는 뭐 부르셨어요? 저는 슬로우모션 불렀어요. 아~ 슬로우모션? 네. 혹시 네. 저희한테도 살짝?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네. So much about this crazy game they call love that I'm trying to understand. So could you be my best friend before you call yourself my man? 와우! 와우! 응원봉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흔드시면서. 아, 이렇게 흔드시는 거예요? 네. 아, 제가 그냥 이거 켜가지고 총을 그냥 들고 있으니까 이상하네요. 아, 그렇군요. 네. 메이 씨는 뭐 부르셨어요? 어, 저는 블랙핑크 선배님의 어. 이제 스테이라는 곡을 불렀어요. 스테이. 아. 어, 혹시 저희에게도 네. 가능합니까? 네. 네. 아. 날 닮은 듯한 슬픈 멜로디 이렇게 날리는데 에이 네 향기는 달콤한 펠러니 너는 믿지만 사랑해 와. 예이 와, 와. 진짜 잘한다 와 음색이 이야, 진짜 잘하죠 자 어, 오늘 고막 쉬어갈 틈이 없네요 라고 하신 분 있고 어. 최식 씨는 어떤 거 같아요? 저는 아델님의 롤링인더디. 아델? 롤링인더디. 와. 부탁드립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네. There's a fire starting in my head, reaching a fever pitch and it's bringing me out the dark. Finally, I can see you crystal clear. Go ahead,
사랑 Sell me out and I'll lay you she back. 와, 와, 잘해요. 세 분이 다 보컬이신 건가요? 아, 와, 네, 보컬. 예. 네, 또 춤도 잘 춰요. 그러니까, 와, 오늘 뭐 호강호강하네요, 진짜. 예, 후렴 대달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요. 와, 진짜. 이거 그 오디션 때도 이 정도 실력으로 하신 건가요? 어, 그때는 살짝 더 긴장해가지고 네. 네. 침도 삼키고 맞아요. 목도 약간 건조해진 것 같아요. 기분이 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마스크 쓰고 부르셨는데도 감사합니다. 혹시 뭐 요즘 준비하시는 커버 곡 있으신가요? 어, 저는 요즘에 데이식스 선배님의 예뻤어를 준비했거든요. 네, 한 소절 불러도 될까요? 어, 그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뻤어 날 바라보던 그 눈빛 날 불러주던 그 목소리 다 다 지났지만 넌 너무 예뻤어. 와, 예뻐다 예쁘다. 어, 배편이 음악 방송이 되네. 아, 잘한다. 후크위즈였는데. 야, 대단하시네요, 진짜. 네. 감사합니다. 예. 저보고는 살쪘어라고. 아, 예쪘어라고 하시네. 예쪘어. 아, 예쪘어. 네. 아, 다들 뭐 부정은 안 하시네요. 네. 아닙니다. 그래요. 그럼 다음 검색어, 대박 수능. 네, 채린 씨의 연관 검색어입니다. 네. 어, 지난 12월에 채린 씨가 수능을 보셨는데 멤버들이 대박 수능이라는 플래카드도 만들고 도시락을 싸주셨다고. 맞아요. 예. 원래 그 수능 대박이라고 쓰려고 했는데 그 제목 붙여가지고 대박 네, 수능. 네. 네. 그 바꿔서 붙여야 되는데 네. 그냥 보이는 대로 붙여가지고. 근데 혜연님 또 끝까지 이게 맞다고 막 지금 네. 맞게 붙이고 네. 있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아니, 말이 되니까요. 틀린 말은 아닌데 네. 뭔가 도치법으로 네. 네. 수능 대박이어야 되는데 네. 대박 수능. 순서나 서순이나. 네. 그 시험은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그래서? 어, 저는 그냥 수능은 살아보면서 한 번쯤 봐보고 싶어서. 아, 경험의 의미를 준다. 네. 열심히 보았습니다. 아, 대박은 아니고 중박 정도? 네. 그렇군요. 작년에 수능이니까 그럼 채린 씨는 이제 네. 성인이 되신 거네요? 네, 그렇죠. 뭐가 달라졌나요? 뭐 사실 딱히 달라진 건 없는데 그냥 나이의 앞자리가 바뀌고 맞아요. 네, 민증이 네. 학생증에서 민증으로 아, 민증 그런 게 조금씩 바뀐 것 같아요. 민증을 받았는데 네. 내가 어디다 이렇게 써본 적 있습니까? 저 성인이에요. 아직 없고 네. 아직 그냥 갖고 다닌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성인으로서 올해 하고 싶은 게 있나요 혹시? 저는 올해는 제 목표는 주택 청약. 와, 네, 저 혼자서 스스로 들어보는 게. 우와, 와, 짱이다. 대박이다. 네. 네. 인생의 목표를 아주 올바르게 잡았어요. 제일 중요한 거죠. 와, 네. 대박이다. 다른 분들 준비하셨나요? 저는 씨는? 네,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오, 멋지다. 야, 바지런한 외국인이네요. 네. 재테크돌. 네. 와우. 올케 된 20대. 인생의 목표 재테크. 와. <오, 웃음> 예. 자, 경제돌. 메이 씨는 체리블렛 네. 멤버들 중에 유일한 미성년자신데 네, 네, 네. 성인이 되면 내가 좀 해보고 싶다, 이런 거. 어, 저는 운전도 좀 해보고 싶네요. 운전 하나 따고 싶기도 예. 하고요. 또 여행도 가보고 싶어요. 친구들이랑. 여행. 네. 예. 가면 어디를 좀 가고 싶습니까? 어, 저는 이제 바다를 가고 싶어요. 바닷가? 네, 바다. 네, 바다. 네. 네, 제가 한국에서 이제 행사 같은 거 빼고 서울을 네. 나가본 적이 없어요. 맞아. 어디 놀러 가고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네, 여행 가보고 싶어요. 아, 우리나라에서. 네, 네네네. 네, 네. 아, 그걸 못 해보셨군요. 네. 아, 우리나라 진짜 좋은 바다 많은데. 맞아요, 맞아요. 네. 언니들이 이렇게 같이 가면 되는데, 네. 안 하시나 보네요. 저도 아직 시간이 없어요. 멤버들이랑 같이 가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동해안 드라이브 가자라고 하신 분이네요. 와, 재밌겠다. 네. 면허는 채린 씨 아직 안 따셨죠? 네, 딸 계획입니다. 네. 굉장히 준비를 잘 하시네요. 계획만 네. 열심히 세우면 중요하다. 일단 활동 끝나고. 네. 네. 자, 그러면 다음 검색어. 174. 와, 와. 메이 씨의 연관 네. 검색어입니다. 네. 메이 씨의 키가 174cm. 네. 예. 아까 173, 4 왔다 갔다 해요. 어, 네. 그런데.
아빠가 그렇게 키가 크셨다고. 네, 크시다고. 맞아요. 네. 예. 팀의 막내이면서 최장신. 네. 예. 한국 활동 일본 걸그룹 멤버들 중에서도 최장신. 와. 그거는 몰랐어요. 네, 저도 몰랐어요. 네, 탑입니다. 네. 혹시 키가 커서 불편한 점도 있나요? 불편한 점. 뭐 그렇게 불편한 아 춤출 때 살짝 아 좀 이게 멤버들이랑 그 키, 높이를 맞춰야 되니까 좀 더 앉고 앉아서 춤을 추고 맞아요. 앉아서 그리고 네. 바지 같은 거 아 맞아요 맞아요. 바지가 다리가 좀, 기니까 네. 바지가 좀 짧아. 그 불편한 게 아니라 자랑 아닌가요? 아니요. 아, 하지만 내가 생각보다 바지가 그 발목 위로 많이 올라온다. 네. 그래요. 예. 채팅창도 부럽다는 분들이 많아요. 네. 174 하면은 사실 남자분들도 부러워하는 분들이 꽤 맞아요. 되니까. 예. 와, 나도 바지 그냥 안 자르고 입고 싶다. 예. 자, 그러면 편한 점은 뭔가요? 귀합해서. 편한 점은 이제 팬분들이 많이 말해주는데, 이제 무대에서 잘 보인다고. 아, 맞아요. 네. 식별이 잘 된다. 네. 네. 눈이 간다고. 눈이 간다. 귀합해서. 네. 그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공기가 신선하고. 어, 네. 네. 어, 그죠? 아, 여기 네. 신선해. 아, 달라요? 달라서. 언니는 뭔 느낌? 와! 그 공기의 맛을 몰라요. 네, 저는 아직은 못 네. 느껴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 웨이 씨는 근데 그 네.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시는데 좀 전에 얘기 나눠보니까 한 2년밖에 아, 2년, 네, 2년 반. 2년 반. 네. 어, 근데도 굉장히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한국 그 뭐 이렇게 드라마나 네. 영화 네. 재밌게 보시는. 네. 저 진짜 많이 봤는데 이제 최근엔 저랑 고백 부부. 아, 맞아요. 아~ 저 별의 성 그대도 별 그대. 야, 그렇군요. 역시 그 드라마 그게 도움이 많이 되죠? 네, 언어 진짜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가끔 이제 뭐 그 언어 어쨌든 완전히 100% 이제 내가 한국말을 띈 것 같다. 예, 네, 그래가지고 네. 진짜 심화 단계로 가고 싶다 그러면 네. 가끔 베텐을 아, 진짜 대진이에요. 네, 저희가 그 아, 채팅창 특대 소년이라고 하죠. 늑대 소년 말고 특대 소년. 네. 네. 자, 메이 씨가 키는 제일 크지만 행동은 귀여운 네. 막내라고 하던데. 맞아요. 언니들이 보기에 메이 씨의 입덕 포인트는? 메이는 일단 되게 요조숙녀일 것 같은 느낌이지만 장난기가 되게 많고 맞아요. 되게 많이 약간 호탕이에요 생각보다. 그리고 웃긴 표정도 되게 잘 짓고 네, 그리고 일단 되게 착하고 그리고 할 일도 되게 잘하고 맞아요. 되게 꼼꼼하고 네, 네, 섬세하고 어린데 불구하고 막 정리정돈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되게 잘하죠. 정리를 잘해요? 네. 혹시 언니들이 너무 어질러서 아, 아니야. 그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검색어 아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체리블렛의 네가 참 좋아. 정리 정돈 언니들이 시킨 건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혼자서 되게 잘해요. 알아서 한다? 정리 좋아해가지고. 제가. 정리를 좋아해서. 네. 저도 군대 2등병 때 정리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나다 싶으면 내가 하는 거죠. 자, 가겠습니다. 네. 배성재 10 프로듀스 1077 오늘 체리블렛 태윤 7인 메이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검색어 가보죠. 부땡 라이브. 부땡 라이브로 소통을 많이 하고 계신데 네네. 멤버들마다 각자의 컨셉이 있으시다고. 네네. 네. 각자 라이브 방송 소개를 좀 해주시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름이 혜윤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노래를 제 진짜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노래를 추천해드리고 또 그 추천한 곡을 또 제가 커버해서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불러드리고 이런 콘텐츠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실시간으로 그거를 보는 거예요? 네. 실시간으로. 야, 네. 실수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집에서 하다 보면? 최대한 긴장하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콘서트네요, 완전히. 네, 거의 라이브 콘서트처럼
네, 실수하면 돌이킬 수 없는 네, 라이브입니다. 흑역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갑자기 삑이 났다. 아직까지는 흑색이 난 적은 없는데 역시 메인 네, 그렇지 않도록 연습을 많이 해가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채린 씨는 네. 채린이의 사진관. 맞습니다. 뭐예요? 저 제가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해요. 예. 그래가지고 멤버들의 사진 찍어주거나 뭐 풍경이나 아무거나 찍어서 그 사진관을 하는 날에 주제를 정해서 예. 그때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할 사진은요, 사진의 주제는요, 이거입니다 하고 사진을 이렇게 쭈르륵 몇 장을 가지고 와서 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 사실 좀 전문 영역 아닌가요? 전문적까지는 아닌데 네. 정말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필름 카메라도 막 사고 그러거든요. 채린 씨는 얘기 들어보면 그 외부 다른 활동하는 것도 되게 즐겁게 하시네요. 그 계획도 다 있으시고 주택 구입 계획과 운전 계획과 이제 뭐 다른 외부 사진 네. 프로 느낌. 필름 카메라는 관리하고 막 이런 게 쉽지 않잖아요. 혼자서 잘 있더라고요. 채팅 안 하는 거예요? 예. 채팅창에 다들 채린 씨 존경한다고. 이렇게 알뜰하게 우리는 못 산다고. 20살인데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군요. 메이 씨는 응답하라 메이데이. 네, 저는 이제 고민을 해결해주는 방송인데 네네. 이제 사전에 팬분들한테 뭐 고민이나 궁금한 거 그런 거를 모으고 또 실시간으로 댓글에 달리는 이제 고민들도 제가 해결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뭐 어떤 고민이든 다 받아주시나요? 그렇죠. 남녀노소 네. 할 것 없이? 네네. 그래요? 그러면 저 같은 40대 아저씨가 살을 좀 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보면 사실 빼려면은 이제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정신적으로? 네네. 네. 이제 내가 살 빼야 돼서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진 순간부터 살이 안 빠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좀 굶어서 밤에 너무 배고프다. 네. 그러면은 이제 스트레스 받고 참지 말고 그때는 살짝 먹고 이제 다음 날에 또 열심히 하고 이런 네.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 스트레스 안 받고 많이 먹었는데 결과가 달라지지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채린 씨랑 메인 씨는 우당탕탕 막내즈. 네. 아 맞아요. 이게 뭐예요? 저는 굉장히 못 만들고 곰손이고 메인은 또 잘 만들어요. 맞아요. 곰손. 그래서 네. 이렇게 막내즈끼리 만나서 네네네. 만든 컨텐츠 만드는 컨텐츠예요. DIY. 네. DIY. 네. 뭘 많이 만드셨어요? 지금까지 슬라임 또 입욕제 또 붕어빵. 붕어빵? 네. 먹는 것도 하고. 맛이 괜찮던가요? 네. 그때는 사실 그때도 성공은 아니었는데 네. 그때 성공을 못 하니까 저희가 네.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숙소에서 한 번 더 만들었어요. 맞아요. 성공했습니다. 제가 맛있게 네, 먹었습니다. 혜윤 씨, 뚠뚠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거 인정이죠.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언제나 이 맛은 뚠뚠들이 인정해줘야 이게 진짜 맛있구나. 네, 맛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검색어는 청하! 와, 청하! 혜윤 씨의 검색어인데요. 네. 혜윤 씨랑 청하 씨 절친. 네. 어떻게 친해지게 되셨나요? 데뷔 전부터 친했던 사이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연습생 때 알던 사이였는데 서로 많이 응원해주고 되게 얘기도 많이 나누면서 친해졌습니다. 동갑이시죠? 네. 둘 다 빠른 맞아요. 96년생. 96년생. 만나면 뭐 하고 노세요? 보통 굉장히 집순이여가지고 집에서 만나고 집에서 거의 안 나가요. 우와! 집에서? 네. 그래서 집에서 뭐 먹고 얘기하고 커피 마시고 이게 전부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다이어리님이 혜연님은 빠른 년생이신데 26으로 사나요? 27으로 사나요? 제가 되게 큰 문제인데 제가 26살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또 내 친구들은 27살도 있단 그쵸, 말이죠. 그쵸. 그래서 굉장히 그게 되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애매하게 그냥 네, 서로 다 친구 먹는다? 네. 족보 브레이커. 네, 족보 브레이커. 그 또 친하게 지내는 연애 친구 혹시 채린 씨나 메이 씨도 있으신가요? 멤버 말고. 저는 이달의 소녀 선배님. 이달의 소녀. 여진이라고 예. 네, 동갑내기 친구거든요. 동갑이에요? 네. 데뷔 때 친해졌습니다. 그럼 같이 뭐 이렇게 따로 만나고 그러나요?
학교가 같아가지고 학교에서 만나면 진짜 매점도 같이 가고 따로 만나서 놀기도 하고 예. 작년에는 같이 롯데월드도 가고 놀이동산도 가고 네 되게 자주 만나고 예. 같이 얘기 전화 많이 통화도 되게 네, 최근에 전화 통화하는데 옆에 있었어요. 맞아요. 그렇군요. 예. 매점 친구. 네. 메이 씨는? 아, 저는 사실 낯을 엄청 많이 가려가지고 제가 막 그렇게 먼저 말 걸고 그런 건 못해요. 그래서 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은데 먼저 다가와주세요. 아, 네, 다가와주세요. 여러분. 그렇죠. 또 키도 크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이 못 다가가시는 분이 네네네. 있을 수도 있죠. 낯을 가리는 네. 거기 때문에. 먼저 다가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다음 검색어 유튜버 클래스. 그 체린 씨의 검색어인데 네. 웹드라마 유튜버 클래스에서 여자 주인공. 아. 그리고 작년 12월 말부터 올 1월 17일까지 예. 네. 여주셨습니다. 네. 그 밖에도 연애혁명에 출연하셔가지고 네. 강한 임상을 심하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역할이 다 그 교복은 학생 역할이었습니다. 네. 예. 학생 역할은 뭐 자연스러우시죠? 그죠. 얼마 전까지 예. 학생이었었어가지고 예. 자연스러워. 앞으로 혹시 내가 네. 연기를 할 때 맡고 싶은 역할이 있다. 제가 이 두 역할이 다 밝은 역할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진짜 다양한 역할을 해보고 싶지만 그 나의 아저씨에서 무지한 캐릭터도 그런 역할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밥 좀 사주죠. 이런 느낌. 밥 좀 사주지 않냐? 술 좀 사주세요. 네. 술 좀 사주시오가 아니죠. 사주죠. 예. 죄송합니다. 아, 이건 저희가 저희끼리 하는 얘기인데. 그렇군요. 이게. 네. 나저 씨는 진짜 그 인생 드라마로 꼽는 분들 엄청 많아요. 맞아요. 아 보셨어요, 다들? 네, 그 봤는데 이렇게 전체로는 못 봤었고 조금 조금씩 많이 봤어요. 어, 정말. 너무 주변에서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요. 네. 전 처음에 남자분들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는데 주변에 재밌게 봤다는 여자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보려고요. 아 그래요? 아직 사주조만 본 건가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건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던 걸 지금. 네, 알겠습니다. 아, 뭔가 약간 그 다크한 느낌도 좀 주고 싶다. 네. 그런 거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맞아요. 잘 어울린다. 다크한 부분이 있나요? 언니 되게 약간 되게 잘 웃고 되게 귀엽지만 또 무서울 때 있다. 아니요. 무섭다기보다는 목소리가 되게 네. 되게 낮고 네, 그런 캐릭터가 잘 어울릴까? 네, 그런 게 있어서 네, 이런 걸 해도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아, 예. 자, 반전이 있었어요. 아저씨의 이지한 씨 역할을 해보고 싶고 이제 볼 예정이 특이한 계획이에요. 네. 네. 특이한. 아, 뭐 어떤 이미지인지는 다들 아니니까 네. 아, 네, 안 봐도. 네. 혜윤 씨나 메이 씨는 혹시 연기에 대한 내가 좀 마음이 있다? 저는 사실 뮤지컬 전공이어가지고 대학교를 네. 그래서 뮤지컬도 해보고 싶고 체린님처럼 저도 그 이지한 역을 해보고 싶어요. 아, 나도 쿨로 본 건 아니지만 네. 다크한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 뭔가 그 토크 선 토크 후 시청 아, 네. 선토크 오시죠. 근데 혜연 언니 약간 로맨틱 네. 코미디 같은 거 해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로코물이 사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메이 씨는, 메이 씨야말로 좀 다양한 역할 같은 거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진짜요? 예. 연기를 해본 적이 아예 없어가지고. 아예 없나요? 네. 오. 잘할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 잘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약간 코믹 연기 같은 거. 잘할 것 같아요. 어떤 연기? 코믹 연기. 코믹 연기. 네. 그렇죠. 뭔가 키도 굉장히 크고 네, 네. 굉장히 뭐 아름답고 뭐 이런데 네. 코믹으로 성격이 되게 네. 엄청 웃겨요. 네. 표정도 웃긴 표정 엄청 다양해요. 잘 짓고 네. 지금 마스크 쓰고 있어서 네. 참 아깝네요. 여러 가지 얼굴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검색어 붕어빵. 아까 말씀하셨는데 채린 씨랑 네. 메이 씨가 그 V땡 라이브에서 네. 네. 붕어빵을 만들어 주셨는데 네. 무려 50마리를 이거 실수로 많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 반죽을 일단 네. 다 써야 되니까 네, 네, 네. 맞아요. 일단 다 만들어보자 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다 드셨나요? 근데 진짜 웃긴 게요. 메이가 또 만들었는데 제가 그 냉동실에 네. 얼려서 다시 에어프라이기에 돌려서 먹거든요. 네, 네. 어제도 먹었어요.
네. 아직도 아직도 근데 이제 냉동 시켜 놓았는데 이제 냉동실 보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거의 다 먹었어요. 오신가를 다 먹고. 네. 진짜. 채팅창에 혜윤이가 다 먹었구나. 아니요. 어. 같이 저희가 항상 후식도 먹거든요. 맞아요. 밥 먹고. 예. 와, 50마리. 메이 씨는 네. 드시는 것도 좋아하고 네, 요리도 좋아하시고. 네. 예. 계란말이를 잘 드시 맞아요, 만드신다고? 맞아요. 계란말이는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계란말이만 엄청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그건 좀 자신 있습니다. 저희 그 베텐 네네네. 듣는 분들이 네. 계란말이를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저도 좋아해요. 아, 예. 남자들이 엄청 좀 뭔가 밥 반찬을 제일 좋아하는데 아~ 어떤 스타일로 만드세요? 좀 달콤한 저, 스타일? 네, 저는 약간 일본식이어가지고 네. 좀 달아요. 네. 설탕을 좀 많이 넣고 맞아요. 만드는데 맛이 진짜 맛있어요. 네. 모양이 진짜 네. 정갈해요. 맞아요. 그 아까 쓰는 그 도시락에도 제가 넣어줬거든요. 맞아요. 네. 깜짝 놀랐어요. 맛있었다고. 모형인 줄 알았어요. 진짜. 도시락 살 때. 네. 어 그러면 그 만화에서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 그 소세지, 문어 소세지 이런 것도 넣으시나요? 아 그렇죠. 그때 뭐지? 함박 스테이크. 아, 함박 스테이크. 네. 네. 계란국이랑 네. 여러 가지. 너무 맛있겠다. 맛있겠다. 예, 알겠습니다. 아, 계란말이 뭐 근데 나만의 비법 같은 것도 있으신가요? 어, 사실 계란말이는 불 조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불 조절. 네. 그래요. 네. 한국 음식 중엔 제일 좋아하는 음식? 제가 진짜 한식을 엄청 좋아하는데 네네. 너무 많죠. 네, 너무 많은데 저는 소갈비찜. 아, 너무 걸 좋아하죠. 아, 맞아요. 소갈비찜 일단 2인분에 3만 원 이상 가지 않습니까? 아, 그 전도 엄청 좋아해요. 김치전. 아, 김치전. 네. 맛있죠. 예. 아, 제가 너무 리액션이 컸나요? 네. 김치를 진짜 좋아해요. 김치를 또 좋아하세요? 네. 와. 알겠습니다. 계란말이도 잘 만드시고 김치전도 좋아하시고 네. 예. 맛있겠다. 그 방은님이 체리블렛 멤버들이 모두 잘 먹는다는데 그렇게 잘 먹고도 날씬한 몸매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배뚠뚠 형이가 알려줄 수 있나요? 체중관리 팁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아, 진짜 요즘에 깨달은 게 있는데 네. 먹고 싶은 걸 먹되 조금만 먹으면 돼요. 네, 그 아, 제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양 조절이 중요해요. 네. 또 먹고 싶은 걸 안 먹으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막 맨날 샐러드만 먹고 맞아요. 샐러드만 먹고. 네, 그러면 안 되니까. 제가 한 석 달 동안 샐러드만 먹었었거든요. 아~ 코끼리 다이어트라 그래가지고 아~ 코끼리처럼 샐러드를 많이 먹으면 빠질까? 어떻게 됐어요? 안 빠졌어요. 얼만큼 만드신 거예요? 그럼? 보통은 샐러드 가게 가가지고 한 2만 5천 원짜리. 네. 와, 근데 샐러드 와. 먹고 안 빠질 수가 없네. 2만 5천 원짜리. 2만 5천 원짜리면. 맞아. 네, 이렇게 거의 말 구유 같은. 와. 자. 조금만 먹어라. 아, 내가 조금만, 먹고 싶은 게 생기면 네, 맛만 보는 느낌? 네. 시식하는 느낌? 배부르지 않을 정도. 배부르지 않을 정도. 네. 아,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려워요.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검색어 한국어 능력자 메이 씨의 검색어인데 네.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2년 동안 한국어 실력이 엄청 늘어서 지금 이제 능력자가 되셨습니다. 와, 근데 혹시 멤버들 중에 좀 가르쳐주거나 이런 멤버들도 멤버들 다 가르쳐주는데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아예 몰랐어가지고 혜은 언니가 일본어를 좀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어랑 한국어랑 섞으면서 알려줬는데 그때 잘 알려줬던 것 같아요. 혜은 씨가 이게 국어를 하시나요? 아, 일본어를 연습생 때 열심히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배우기도 했었고 근데 저는 이제 써먹을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네. 일본 연습생이 이제 들어오면서 아, 이때다. 그래서 말을 많이 걸었죠. 통역사 역할까지. 혜은 언니가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혹시 최근에 배운 한국말이 저 있습니까? 최근에 슬세권 배웠어요. 슬세권? 네. 아 슬리퍼. 아~ 아~ 슬리퍼 신고 네, 다닐 수 있는 네. 슬세권. 네. 아 좋습니다. 아 예. 자 혹시 저 이제 아나운서기 때문에 그 한국말에 대해서는 또 탑티어 해주세요. 혹시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한국어가 있으셨는지 막 방송에서 막 있으면은 일본인 있으면 좀 한국 사람들이 엄청 있어 보이는 그런 단어 같은 거. 아 어려운 한국어? 네, 어려운 한국어. 어려운 한국어? 아 제가 유용하지만 어려운. 유용하지만 어려운. 내가 쓰면 더 놀랄 것 같아. 내가 쓰면 와 이런 것도 알아? 네. 아, 지금 미성년자시기 때문에 뭘 해야 되지?
좀 어려웠네요. 너무 이거를 광범위. 저도 이제 쉬운 언어만 많이 쓰다 보니까. 아. 예.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네. 클로징 전까지. 감사합니다. 순 우리말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와. 자, 그럼 이제 다음 검색어. 네. 침대 요정. 예. 혜윤 씨의 검색어네요. 네. 쉬는 날 침대 밖으로 절대 나오지 않는다. 아. 예. 먹을 때 나와요. 아, 네. 먹을 냄새가 때만. 나면은, 맛있는 냄새가 나면은. 이거 무슨 냄새야? 전형적인 그 군대 병장 느낌. 아, 아닙니다. 계속 누워 계시다가 먹을 때만. 네. 침대에서 뭐 잠만 주무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정말 신기하게도 잠을 자지 않아요. 아, 침대에서. 폰? 네, 핸드폰하고 또 먹을 때. 근데 제가 또 좀 이상하게. 좀 약간 조급해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시간이 안무레슨이 7시예요. 그럼 3시 정도 되면은 아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빨리 쉬어야 돼. 빨리 좀 더 누워 있어야 돼. 이러면서 네. 막 그렇게 전형적인 침대와 한 몸. 네. 그러면 그 진짜 휴식 시간이 생겼다 내가. 며칠 네. 쉴 수 있다. 아, 그럼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저는 고향이 순천이어가지고 예. 네, 순천에 내려가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순천? 네. 아, 그럼요. 1년에 보통 몇 번 정도 가시나요? 보통 이제 설날이랑 추석 때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아 이제 좀 가셔야겠네요. 또. 네 이제 갈 때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메이 씨나 체린 네. 씨는 네. 내가 휴식 시간이 좀 생기면 뭐 하고 네. 싶은 게 있다? 저는 일단 아까도 말했듯이 한국에서 여행을 못 가봐가지고 한국에서 여행을 가보고 싶어요. 바닷가? 네네. 제주도나. 제주도 좋죠. 네. 제일 많이 좀 이렇게 자랑처럼 들었던, 추천받았던 데가. 진짜 언니들이 제주도를 제주도. 갔다 왔는데 그때 너무 좋았다고 맞아요. 사진도 보여주고 그랬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바다가. 제주도 진짜 좋죠. 네. 가고 싶다. 꼭 다녀오세요. 진짜. 네. 네. 지금은 또 시국이다 보니까 맞아요. 막 다니긴 어렵긴 하지만. 네. 네. 아, 순천만 이런 데도 되게 아, 좋은데. 너무 좋아요. 아, 진짜? 너무 가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한번 가고 싶어요. 꼭 같이. 데려가 주세요. 순천만 저도 예전에 그 KBS 다니던 시절에 아~ 몇 번 가봤는데, 와, 우리나라 이렇게 네. 아름다운 곳이 있나. 그 산에 올라가서 이제 그 네. 볼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전망대가. 거기서 보면 진짜 예뻐요. 우와. 네. 벌교 아니었냐고 물어보시는데 순천이세요. 순천입니다. 체린 씨는 내가 진짜 좀 휴가가 생겼다. 아 근데 저도 제가 국내 여행지를 많이 안 다녀봤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주도는 가봤는데 그래서 메이랑 같이 뭔가 춘천이라든지 아니면 네 뭐 부산도 제가 안 가봤거든요. 부산도 안 가봤어요? 네. 너무 안 다니셨네. 네, 뭐 대구도 안 가보고 제가 맞아요. 진짜 안 다녀봤어요. 예. 그래서 메이랑 같이 한번 국내 코스를 네, 해가지고 코스 여행 브이로그로 우당탕탕 한번 해야겠다. 아, 좋아요. 아, 진짜 일만 했네요, 진짜. 혜윤 씨는 휴식 시간에 독서하는 게 또 취미라고. 네. 그런데 분석 심리학 책 융의 영혼의 지도 이 책을 읽으셨다고? 저는 이제 융도 읽었었는데 예. 그 아들러를 좋아해요. 저는. 아들러. 네. 어떤 감명을 받으셨습니까? 약간 그게 개인 심리학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남의 시선을 신경 쓰기보다는 뭐 자신의 선택을 책임지고 뭐 그런 내용인데 네네. 그게 되게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멋있다. 아들놈이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아들놈. 골키퍼 이름 아닌가요?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예. 자, 시간이 이렇게 다 됐습니다. 와, 토크 좀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 지금 소화한 대본 분량이 1부예요. 2부 건 없습니다. 이거.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세분 여기 뒤에 ASMR 네. 속삭이면서 해주시면 되는데 네. 진짜 ASMR처럼 너무 속삭이면 안 들리니까 그냥 살짝 속삭이면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인사까지 다 있거든요. 네. 네. 반격 방패? 게임 세계관의 혜인 씨는 반격 방패는 뭐예요? 이게 저희 세계관인데 저희가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핏살기예요. 필살기? 반격 방패. 아, 나는 방패 역할? 네, 저는 방패, 그리고 채린이는 파워부스터. 파워부스터? 메인은 네. 투시. 힘이 넘치시기 때문에. 네. 메인 씨는 투시? 투시, 네. 근데 이 주특기를 회사가 정해준 거예요? 네. 그럼 이거 어디에 쓰나요? 이거는 소개할 때 앨범에?
소개할 때. 앨범 소개할 뮤비 찍을 때? 네네. 처음에 데뷔 앨범 Q&A 네. 때 그냥 그 저희를 캐릭터로 만든. 네네. 의외로 그 메이 씨가 굉장히 부끄러워하네요. 상기예요? 아 그게 그게 아닙니다. 수시메이입니다. 이거 뭔가 그 이 게임 세계관의 그 주특기라고 해가지고 네. 이걸 내가 실제로 할 줄 안다고 하기도 어렵고 네. 어디 보여줄 때가 있어야 되는 건지. 네. 라디오에서 많이 보여요. 라디오에서. 어, 의외로 막내인 메이 씨가 제일 지금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네, 부끄러워. 얼굴 빨개졌어요. 네. 아, 그냥. 스트리자 네. 나이 먹으면 뻔뻔해지거든이라고. 네. 게임으로 이거를 나중에 뭐 이렇게 만들면 네. 좋겠는데 아직 지금 만든 건 아니고 네. 어, 실전 주특기. 파워부스터 어떻게 표현하세요? 어, 부끄러워하시네. 제니 네, 씨도 부끄러워하시네. 네. 제가 평소 에너지가 굉장히 네. 밝기 때문에 많은 대중분들한테 저의 네. 좋은 에너지를 이렇게 뿜뿜 보여드리겠습니다. 반대! 에이미에서 파워부스터라고 이렇게 지어주셨습니다. 이 주특기 정할 때 반대한 사람 없습니까? 아무도? 어, 반대를 그때는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때는 반대를 할 수 없어요. 반대로. 네. 지금은 이제 말할 수 있다. 아, 아, 지금 저희는 마음에 네. 들어요, 그쵸? 네. 혜윤 씨만 뿌듯해하는 것 같은데? 아, 방패 역할. 네. 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혜은아 이사가 되겠어? 혼자 방에서 연습하는 거 아니냐고? 혜은 씨만 혼자 연습하는 거 아니냐? 방패? 모션 같은 거 해줘야 되나요? 아 그런 건 없어요. 없고? 네. 그냥 넌 방패야 이렇게 네, 정해주면? 너, 방패도 아니고 방벽 방패야. 이렇게. 방벽 방패. 방벽 방패. 그 중요하거든요. 예. 그냥 방패가 아니고 방벽 방패. 체리 씨랑 혜은 씨는 되게 부끄러워하는데 현타운 표정을 짓고 계신데 혜윤 씨만 적극적으로 지금 하는 거니까 네. 멤버 중에서 다 반대했는데 혜윤 씨만 아 어. 좋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방벽 방패. 아니 저는 처음에 듣고 방패인데 왜 방벽 방패지? 이러고 방벽 방패 이게 발음이 어렵더라고요. 예. 네. 아 메이시 투시 뭐 이렇게 하는 척이라도 해줘야 되나요? 투시 방패 지금. 아하, 메이시가 지금까지 흔들림이 전혀 없었는데 네. 처음으로 이 투시 능력자 네. 모임하니까 네. 이거 런닝맨에 나오면 쓰기 좋은데 아, 나오고 싶네. 런닝맨 나오시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자자자자 자, 가겠습니다. 네. 배성재 10 오늘은 체리블렛 7과 프로듀스 1077 토크를 해봤습니다. 혜윤, 체린, 메이시와 함께했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죠? 네. 저는 게임할 때는 뭔가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오늘은 보니까 시간이 진짜 툭툭 가가지고, 네. 토크 조금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니까요. 아쉽습니다. 예. 오늘 배텐 나와서,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네. 토크 했는데, 네.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진짜. 진짜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어떻게, 영혼이 너무 없어 보이는 거예요. 편하게 해주셔서 맞아요. 네. 저희도 네 감사합니다. 아, 파워 부스트랑 투시 때문에 지금 당황했어요. 마지막에 좀 망가지신 것 같은데 네. 체리블렛 세계관 게임 세계관의 네. 주특기. 네. 혜윤 네. 씨는 방벽 방패. 네. 체린 씨 파워 부스터. 네. 메이 씨는 투시. 네. 메이 씨 되게 성의 없이. 네. 아이고 이거 이거. 이거. 네, 아니, 내가 해준다. 아니에요. 예, 아, 좋습니다. 아, 메이 씨 그거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네. 이 악물고 하지 말라고 아세요? 하지 말라고 이거 네. 있잖아요. 네. 사람이 막 놀리거나 그럴 때 네. 하지 말라고 이게 아니라 네. 하지 말라고 이렇게. 아, 그렇게 하면은 예, 그러면 조금 네. 아, 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게 아, 네. 아,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소서 사장님이 메이야 넌 투시하면 하지 말라고 조용히 이런 거 못한다고. 그 방법이 있어. 혼잣말 쳐. 그리고 소속사 이사님, 메이야 지금 나한테 한 거야? 그러면, 아, 저 혼잣말 하는 거야? 도망갈 구석이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의 소리가. 네. 마음의 소리가 튀어나왔네요. 네. 들렸어요. 네. 네. 성공을 하지 말아요.
고급 사회생활. 아~ 감사합니다. 행복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아나운서라고 하신 분. 자, 채린 씨 오늘 어떠셨어요? 아, 오늘 두 번째로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셨는데 마피아랑은 또 다른 느낌으로 너무 재밌었고 네네. 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너무 즐거웠습니다. 모실 때마다 잘 와주시고 아, 감사합니다. 언제 주셔서 메이 씨 오늘 어떠셨어요? 네, 오늘 이렇게 저는 처음 오는 거였는데 네. 이렇게 너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사실 좀 긴장하고 왔는데 편하게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시메이. 와! 이럴 때 뭐, 어떻게 된다고요? 하지 말라고. 이를 악물고요. 하지 말라고. 뜨끈치가 계속 투시메이로 네. 밀고 있는데 잘못 걸린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검색어로 이제 뜨겠네. 영문 검색어로 체리블레 투시. 자, 오늘 세 분 나와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프로듀스 1077의 마무리 귀청소 타임 좀 부탁드릴게요. 체리블렛의 ASMR. 자, 저는 먼저 물러갑니다. 세 분 나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음악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목 Love So Sweet. 노래 체리블렛. 2020 데시벨 나만 들리게 속삭여줘. 바람을 스친 나뭇잎처럼 2020 데시벨 둘만 아는 비밀로 해줘. 특별한 밤, 밤, 밤이야. 두근두근 떨려 럽덕 럽덕 심장소리 마치 드럼빗처럼 소근소근 들려 소음마저 간지럽게 설레게 해. 캔디퍼다 달콤하게 초콜릿퍼다 달콤하게 다가와 오늘 밤이 특별하게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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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so sweet. 지금까지 체리블렛의 혜윤, 체린, 메이였습니다.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체리블렛 꿈꾸세요. 감사합니다. 메이 씨 되게 힘들어 하시네요. 얼굴도 힘들어. 얼굴도 힘들어. 아, 웃겨. 아, 엽떡 아니고 럽떡. 예. 엽떡, 엽떡. 두근두근 떨려, 엽떡, 엽떡. 엽떡, 엽떡. 럽떡, 럽떡. 럽떡. 럽떡이 뭐예요, 근데? 럽떡, 럽떡. 콩닥콩닥 이런 느낌. 두근두근 이런 느낌. 럽떡, 네. 두근두근. 두근. 오해할만 하긴 하네. 엽떡 보면 설레긴 하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너무 설레죠. 엽떡 메이 씨도 진짜 좋아해요. 너무 맵지 않나요? 저희 순한 맛 먹는 순한 맛이에요. 네. 엽떡 CF. 예. 또 럽떡. 예. 자, 선배 한번. 네. 그거 할 거였네. 지금까지 방패해요. 방벽 방패. 방벽 방패. 그냥 방패하면 안 돼. 방벽 방패. 예, 투시메이였습니다. 투시메이였습니다. 포기했어. 하지 말고. 눈을 질끈 감고 해주시는데. 그만하라고 이럴 때. 그만을. 많이 쓸 것 같아요, 이제. 매일 이런 걸로 빠지게 됐어. 특히 이제 멤버들이 함께 있을 때, 네. 이제 막 옆에서 뭐, 채린 씨가 자꾸 네. 뭐, 아, 우리 메인은 이래요 할 때, 메인, 채린 씨만 들으세요. 그만하고. 언니, 하지 마요. 언니.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자.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거야. 우리말 지킴이. 아, 우리말 지킴이가 참 좋은 거라 참. K 아나운서. 세 분 숨 참고 썸네일 한번. 숨 참고 한번. 얼굴 한번 보여주시고. 얼굴 한번만 조금. 숨 참고. 혹시 마스크 못 참고 이런 거는 한번 확인해 보신 다음에. 하나 둘 셋. 치즈 가렸어.
좀 가까이 네. 세 분이 이렇게 오시면 어떨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자, 투시메이. 네. 방벽방패. 자, 체리 씨 뭐였죠? 무슨 부스터, 파워 부스터. 아, 감사합니다. 자, 네. 자, 마스크 다시 착용해주세요. 아, 진짜 웃겨. 박제 짤렸다. 파워부스터가 그나마 좀 덜 부끄럽네요. 네, 그리고 원래 이미지가 씨름, 네, 씨름 멋있어요. 잘 어울리고 네. 멋있어요. 근데 보여달라고 말씀. 다른 멤버들은 또 있나요? 장거리 기관총. 네. 장거리. 단거리 미사일. 그리고 거대화. 거대화. 로켓 펀치. 다른 멤버들도 오셔야겠네. 예. 아, 이 질문이 왜 맨 뒤에 빠져 있어가지고 제일 재밌는 게 맨 앞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되게 오랜만에 봤는데. 오랜만에 말해봐요 저희. 거대화는 누구예요? 보라라고. 이제 메인 보컬이어서 존재감이 이제 노래 부르면 거대해진다. 장거리 기관총. 장거리 기관총은 이제. 멀리까지 매력을 발산할 수 있다. 매력을 발산해. 네, 단거리 미사일은 짧은 시간 안에 다 사라질 수 있다. 와. 아, 정말. 저는 원래 투시도 의미가 있어가지고 어떤 이제 대중 분들의 마음을 투시해서 사로잡는 저희 걸로 저희 걸 마음을 잡게 되는 마음을? 의미가 있긴 있거든요. 그렇게 부끄러워서 마음을 잡겠습니까? 부끄러움 없이 해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궁예, 뭐 이런 느낌. 독심술. 인간의 사찰 누구야? 채팅창에 성호야 게임 좀 그만해. 네. 그렇죠. 하고 싶었던 말을 이분들이 대신해 줍니다. 대표님 청취자들은 모두의 대변인이에요. 예. 성호야 일을 해 일을. 예. 아이고. 오버워치 그만해. 어 되게 통쾌해들 하시는데. 사진 찍을까요? 네. 네. 잠시만요. 너무 안타깝게 마스크를 쓰고 찍어야 돼가지고. 나중에 마스크 벗게 된 그날에 다시 와주세요. 네. 네. 아, 네. 코로나 나아지면. 이렇게 좀 더 좀 붙으셔야 돼. 오빠. 뭐 거인 같아. 아니 거인 거대화, 그냥 거대화 멤버. 귀여운데 가운데로 그래 가운데 거대화. 거대화 누구라고 하시죠? 보라예요. 어 좀 더 붙으셔도 돼요? 네, 아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어 넷이 서도 될 것 같은데. 아 뒤로 가죠. 뒤로 가. 네. 그, 어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이 총 들고 한 번만 볼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오빠 총 들고 한 번. 어. 어떻게 했어? 나오게. 아, 이렇게. 렛츠 봐. 하나, 둘. 아, 세윤 씨도 쳐주시면 안 돼요? 어. 하나, 둘. 셀카도 하는 건가요? 네. 마스크 찍는 건데. 한 명씩 찍어요. 셀프 같이 찍으면 오빠가 뒤에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다시 가져가셔야 돼요. 아, 네네. 네. 아, 네. 아, 저기 케이스 넣어. 아. 본전지 이은. 가져오셨으면 저희가. 아, 제가 굿즈를 제가 보면 참 욕하죠. 진짜 경기 잘 만들었어요. 다음에 또 가져와주세요. 네. 네. 총기 반납.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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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 펜, 열심히 썼다. 네. 노래 다 좋대. 다른 노래도 다. 자, 끌까요? 네. 네. 생방에서 봬요. 어, 되게 달랐어. 누구야? 네, 끄겠습니다.